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이번 수시 모집에서 역대 최고인 정원의 81% 정도를 뽑을 예정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 소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송태섭 기자입니다. 올해 대입시의 첫 관문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4년제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76%인 26만 2천여 명을 선발합니다. 지역 22개 4년제 대학들은 수시 모집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82%가 넘는 2만 9천여 명을 수시에서 뽑는데 지난해보다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를 포함해서 수시 모집 선발 비중이 90%가 넘는 지역 대학이 절반이나 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 등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절대적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비교과와 면접 성적 등을 조합한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45% 정도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지역 대학들은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64.7%로 가장 많습니다. 올해는 대구 경북 지역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지역 대학들은 여전히 신입생 확보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권 수능 지원자가 1,200여 명 증가했지만 대학 입학 정원 대비 수험생은 여전히 18,000여 명 부족하기 때문에 중하위권 4년제 비인기학과의 경우 신입생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한 뒤 대학별 전형 요강을 꼼꼼히 따져서 지원 대학을 선정해야 합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하향보다는 소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시 지원을 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수험생이 많은 만큼 수능 공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TBC 송태섭입니다.